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카네이션 분갈이 한번 하는 거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들 그 어버이날 카네이션 많이 선물 받으셨죠? 이거는 분갈이를 하기 전에 꽃을 이렇게 충분히 보세요. 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꽃이 조금 졌다고 생각될 때 카네이션은 번식력이 좋고 안에 이렇게 새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분을 작은 화분에 옮기면 금방 자라기 때문에요. 큰 화분. 그러니까 높이는 높은 건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딱 놨을 때요 정도 카네이션 사이즈 높이만큼의 넓은 화분이 필요하고 깊이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그냥 흙을 틀지 말고요. 카네이션은 제가 해보니까 흙을 틀면은 몸살이 오고 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그냥 요대로 요것만 그냥 빼내세요. 빼내고 밑에 아무것도 깔지 않은 상태로 그냥 요렇게 올린 다음에 흙만 그냥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네이션 분갈이는 정말 간단해요. 따로 밑에 깔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 뿌리를 그대로 그 밑에 물구멍 있는 데다가 그냥 놓고 이렇게 그냥 흙만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높지 않은 화분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헐기 저는 지금 관엽식물에 쓰는 그냥 괜찮다고 하는 일반 그 하원에서 파는 그런 상토를 쓰거든요. 그 다른 거 섞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런 다음에 요 위에다가 가는 마사토 올리면 흙이 물을 줄때 넘쳐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이대로 그냥 햇빛에 두셔도 되고요. 늘지 모든 꽃들은 약간의 밝고 해가 들어야 꽃이 피우니까 밝은 곳에 해가 한 3, 4시간 뜨는 곳에 두시면 내년에도 그 후에도 굉장히 큰 카네이션이 된답니다. 정말 간단하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